이번 시즌은 음악저작 인적권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음악 실현자 권리 및 복제 향상을 위한 음악저작권 인접 세미나. 그래서 유기선 전무이사가 우리 자리에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뭐 이제 귀담아 들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방현수 선생님께서 저 소개를 한국음악 실현자인 앞에 전무이사님으로 이제 소개하셨는데요. 원래 전무이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이제 중대하고 바쁜 일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저작인적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고요. 전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혜태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가수 충계수련회라는 뜻깊은 행사를 축하드리면서요. 이런 귀중한 자리에 실현자의 저작인적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영록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저기 남일혜 선생님께서 저작인적권에 대해서 저기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호가 열악하지 않느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요언을 남기셨는데요.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이제 설명드리면 제도적으로는 이제 세계적으로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뭐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 국가들처럼 제도적인 보장은 정부에서 법으로 어느 정도는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 권리를 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 같은 데 비해 가지고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는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결국은 권리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 권리에 대해서 자각을 하시고 그 권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이제 연구도 하고 이제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이제 충분히 뭐 우리 쪽에서 준비를 하고 해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될 거고 오늘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 스스로 선생님들 권리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그런 주장을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권리라는 게 이제 법이라는 게 되게 이제 좀 딱딱합니다. 딱딱한데 방일호 국장님께서 여기 제가 이제 설명을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쉽게 짧게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 짧게 가급적 쉽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현자의 이제 저작인적권이라고 이제 저작권부상 보호가 되고 있는데 왜 저작인적권이 왜 생겼느냐 하면 예전에는 저기 기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전달 매체가 이제 발달되지 않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노래하고 직접 이제 그 노래하기 전에 이제 그 뭐 기획을 하신 분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으면 통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녹음 기술이 발달하고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하는데 선생님들 노래가 저기 임의로 보존되고 보존된 음악이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복제돼 가지고 요즘 USB 메모리 하나면 수천 곡이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유통되고 이제 하니까 그걸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저작권법상으로 그러니까 무단으로 이제 복제를 이제 금할 수 있는 권리가 복제권이고요. 그게 이제 1960년대 최초로 이제 외국에서 유럽 쪽에서 먼저 인정이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1980년대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가진 권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복제나 이제 통신기술, 전달기술이 발달되면서 권리가 하나하나 이제 주어졌거든요. 맨 첫째는 이제 선생님들 노래하신 걸 이제 보증시키는 데 대해서 이제 통제하고 보장받기 위해서 복제권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복제한 복제물을 이제 남들한테 이제 팔 수 있는, 전달하면서 이제 팔 수 있는
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 대포근이라고 이제 또 주어졌고, 그리고 방송으로도 이제 선생님 노래들이 이제 선생님 모르는 사이에 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서 물론 출연하셔가지고 방송을 사하고 직접 뭐 출연료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복제물이 음반이 방송이 이제 틀려지는 데 대해서 이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방송권이고 판매용 음반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통신망상으로 선생님들 노래가 임의로 고정된 게 이제 전달되고 있냐 하니까 거기에 따른 권리를 또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전송권이라고 이제 선생님들 권리를 저작권법상으로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이제 방송도 그냥 옛날에 이제 KBS나 MBC, SBS 뭐 지상파 방송처럼 이제 그렇게 방송하는 것도 있지만 아프리카 TV 같은데 인터넷 방송이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선생님들 권리가 무단으로 침해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디지털 음성 송신 보상금이라고 이제 또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형 마트 같은데 스포츠 경기장 같은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 직접 출연해가지고 부르는 것보다 음반을 이용해가지고 틀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받을 권리를 이제 주어졌고 그 권리가 이제 판매 음반 보상 청구권이고 저 선생님들 이제 권리가 그렇게 이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그리고 판매 음반 방송 보상금, 디지털 음성 송신 보상금, 판매 음반 공연 보상금 이런 권리들이 저작권법상으로 주어졌고요. 선생님들 저작 인적권은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보정한 그 권리는 선생님들이 이제 노래 부르고 보정된 시점에서 그 다음에부터 기산해서 70년 동안 보호받습니다. 지금 당장 내 노래가 이제 바로 뭐 저기 히트해서 이제 보호를 안 받더라도 거기 향후 70년 동안은 언제든지 시장에 이제 쓰여질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걸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저기 선생님들께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직접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꼭 이제 지정 단체를 통해서 이제 관리할 수 하도록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권리 중에 세 가지 권리는 방송 보상 청구권하고 디지털 음성 송신 보상 청구권하고 그리고 판매 음반 공연 보상 청구권은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내 음반이 틀렸는데 방송국에 가가지고 내 돈 내놔라고 하면 방송국에 같은 데서 한두 곡을 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반이 대량으로 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문화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막을 수도 있고 이제 하니까 선생님 그건 보상 청구권 형태로 한 단체를 통해서만 이제 관리되도록 이제 제도화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한국어학 실현자 단체 연합회입니다. 그 세 가지 권리를 꼭 우리 단체를 통해서 밖에 이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직도 선생님들께서 음반을 이제 출시를 이제 하고 그 권리를 이제 맡기지 않으셨다면 우리 연합회의 권리를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금이 이제 관리돼야 되니까 권리를 저 관리받기 위해 가지고 연합회 회원으로 이제 가입하시면 되겠고 가수위원회에 이제 조현록 위원장님도 계시고 강일 국장님도 계신데 가수위원회에 연락하시면 뭐 가입 절차에 있어가지고 저기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물론 우리 음악신원자 연합회에서 직접 뭐 이제 오시면 더 좋고 아니면은 연락하셔도 저기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이제 나이 좀 많이 이제 드신 원로 선생님들께서 많은데 대개 이제 요즘 음악 시장 자체가 젊은 사람 위주로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용료나 보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한 대가를 주는 거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제 시장이 많이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배에 있어가지고 원로님들은 과거에 굉장히 기여를 하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 노래보다 젊은 사람들 노래가 이제 많이 흘려주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본 같은 뭐 이제 선진국에 비하면 권리 자체도
이제 질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똑같은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도 질적으로 일본에서는 이제 음반의 가능성이 한번 나가면 뭐 이제 천 원 이를 받는다고 이제 하면 우리나라는 몇 십억 받기를 못 받고 그 권리 자체는 적은 반면에 원로 선생님들 그런 기회조차도 젊은 사람들 위주로 먼저 대중음악 시장이 재편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소외되고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에서는 저작인적권 관리 업무에 먼저 중점을 두고 징수분배 업무에 많은 이제 노력을 기해왔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원로님들 복지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그 범위에 있어가지고, 이제 할애를 하기 위해가지고, 원래도 약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뭐, 강일우 국장님이나 상의해서 원로님들 뭐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실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들 권리에 대해서 저작권상 보호받는 권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음악실현자연합회는 이제 선생님들 권리를 이제 관리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론적으로 아무리 앞선다 해도 남인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뭐 이제 하셨듯이 권리 자체가 질적으로 있다시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선생님들 경제적인 혜택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해서 그 권리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찾으셔야 돼요. 권리 질적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보장을 받는 걸 떠나가지고 조금 더 질적으로 이제 더 경제적으로 더 많이 보상받기 위해 가지고는 같이 이제 권리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같이 힘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 이제 뭐 어떤 연구나 자료 같은 건 해외 사례 조사 같은 건 연합회에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얼마나 그 권리가 이제 열악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받는 돈보다 이제 질적으로도 떨어졌지만 음악에 있어 가지고는 저작권자 작곡 작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이제 우리처럼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지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음반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악 시장에서 우리 권리가 얼마나 이제 왜곡돼가지고 축소돼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느냐 하면 음악이 이제 쓰여졌는데 대가가 총 이제 그 사용료가 이제 천 원이라고 얘기하면 그 음악을 유통시킨 사람들이 뭐 멜론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시킨 사람들이 40%를 가져갑니다. 40%를 가져가고 그 남은 금액이 있어요. 60%에 있어가지고 이제 권리자 그러니까 실현자하고 저작권자, 제작자가 나눠 갖게 되는데 제작자가 그 중에 44%를 가져갑니다. 그 실현자는 6%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실현자는 한 음악에 대해 가지고 여러 명이 일단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가수도 있고 연주인도 있고 뭐 지휘자도 있는데 그 6% 된 금액을 또 나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권리가 얼마나 저 시장에서 왜곡돼 가지고 축소돼 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걸 향후에는 선생님들께서 권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 권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쉽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음악 실현자의 저작인적권 관리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 찾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으셨죠? 짧은 시간 동안 좀 귀담아 듣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아요.